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구에 있는 유명한 칼국수집 무김치를 재현해 보았는데요.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재료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. 제주 무 2.4kg를 깨끗이 씻어 준비했는데요. 반달 모양으로 0.3에서 0.4cm 두께로 썰어줍니다. 지금 하는 무김치는 일반 석박지와 달리 얇게 썰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제 무를 꽃소금 1.5큰술과 섞어 중간에 한두 번 뒤집어가며 40분간 절여두고 김치 양념을 준비합니다. 먼저 냄비에 물 2컵과 찹쌀가루 1.5큰술 넣고 완전히 풀어줍니다. 그런 다음 풀이 끓어오르면 중약불에서 2분 정도 더 끓여 식혀주세요. 배 반개는 껍질을 벗겨 씨를 파내고 믹서기에 갈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어주세요. 양파 2분의 1개, 마늘 30g, 생강 6g 도 썰어주고요. 홍고추 2개도 믹서기에 갈기 쉽게 썰어줍니다. 쪽파는 3cm 길이로 썰어 준비해둡니다. 믹서기에 양파와 배, 생강을 넣어준 다음 잘 갈릴 수 있도록 멸치 액젓과 새우젓도 함께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세요. 이제 마늘과 홍고추를 넣고 입자 있게 갈아줍니다. 양념볼에 식혀두었던 풀을 모두 부어주고 고춧가루 한 컵을 섞어서 불려줍니다. 여기에 믹서기에 갈아두었던 재료들도 섞어주세요. 이제 뉴슈가 3분의 1 작은술 섞어주는데요. 무김치에는 설탕이나 물엿을 넣는 것보다 뉴슈가를 넣고 해야 물러지지 않고 식감이 더 좋아요. 이제 무가 다 절여졌는데요. 헹구지 않고 그대로 체에 받쳐서 물기를 어느 정도 빼줍니다. 넓은 대야에 무와 만들어둔 김치 양념을 담고 잘 버무려 줍니다. 이렇게 무를 얇게 썰어 김치를 담으면 빨리 숙성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석박지와는 다른 식감의 무김치를 즐길 수 있어요. 양념이 잘 버무려졌으면 쪽파를 넣고 섞어서 완성합니다. 완성된 김치는 밀폐용기에 담아 실온에서 하루 숙성한 다음 냉장고에 5일 숙성하면 대박집 맛있는 무김치가 완성됩니다. 일주일 된 김치인데요. 이렇게 밥을 싸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. 구독자님들도 가성비 좋고 맛도 좋은 무김치 한번 담아보세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